Are you surprised to see me here? Yeah. Nice to see you. As you know, I'm 황신혜. My English name is Jolie, like Angelina Jolie. Wow. Angelina Jolie. I'm the winner of 나의 영어 사춘기 last season. 맞아. Yeah. I'm here to help you today. Wow. I'm winner가 왜 이렇게 멋있죠? 위너가 뭐라 그런 거야? I'm the winner. 시즌 1의 우승자. 나의 영어 사춘기. 의자예요. 위대해 보여. 위대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 나 너무 알 것 같아. 너무 나도 그게 공감이 돼. 내가 1년 먼저 해온 선배지만 내가 지금 만약에 시작한다면 몇 달이라도 1년이라도 이렇게 먼저 앞서간 사람 보면 너무 부럽고 막 그런 마음일 것 같아. 그치? 네. 그냥 맞아요. 마냥 부럽지. 완전. 맞아요. 아니 그 얘기를 들었거든. 누나가 되게 열심히 하고 또 막 되게 재밌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서 친구들도 깜짝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내가 몇 군데서 들었거든. 아 그래요? 몇 군데서? 몇 군데서? 근데 영어가 정말 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단 딸도 친구들이랑 영어, 만약에 영어로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이제 대충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우리 엄마 앞에서 영어로도 못해. 우리 엄마 이제 영어 공부해서 많이 알아들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뿌듯하고. 엄마 흉을 받나요, 그건? 아니, 지들끼리 자기 내끼리 비밀. 옛걸 통역해 한국말을. 선배님도 공부하시다가 혼자 하실 때 제일 효과적이었던 방법이나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한 발자국 더 빨리 걸은 사람으로서 꿀팁이라기보다도 좀 놀란 게 있는 게 근데 이 개똥싸 왜? 개똥싸 개똥이요? 개똥싸요? 개똥 개 개똥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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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갓 네 갯갓 갯이 웬만한 데다 그냥 갖다 붙이면 이 말이 되는 거야. 갯이 받다, 산다, 갖다 달라, 아프다, 추워진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갯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서 호텔방에 있을 때 여기 타올이 없는데 여기 물 좀 더 갖다 줘. 물 없으니까 못 시켜요. 그러면 그냥 항상 갯을 써. 그러니까 보통 쿠주, 공손하게. 갯. 쿠주 갯? 미 나한테 주겠미 water 그러니까 could you get me some water 그냥 이거면 다 통이래. 아, could you get me some towel could you get me could you get 나한테 me 오케이 그러면 오더 안 써도 돼요? 오더는 주문하는 거잖아. 나 아니 이거 오더 해도 돼? 나는 사실 그 전엔 전부 다 water please 타월 플리즈 맞아. 안 되는 거다 통하려고 다 통했는데 이거 듣기만 했었거든.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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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쿠즈겟 쿠즈겟 브링 이런 거보다 겟이 엄청 많이 써 진짜. 예스 겟 이거 진짜 꿀팁이다. 겟을 겟 근데 지금은 1년 배우셨잖아요. 혼자 만약에 미국에 딱 여기서 공항부터 가서 뭐 다 예약하고 놀고 내가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아니 그거는 브라보. 아니 그걸 누나가 못할 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희망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와, 와.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답답하잖아. 사람이 말 못하는 게 어디 가서 말 못하면 바보야 진짜. 정말 내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얼마나 그게 진짜. 근데 이거 안 시작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정말 막 이런 거는 내 인생이 완전 보너스야. 너. 아 멋있다. 아우라가 있네요. 아우라가 멋있네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나하고의 약속이고 나하고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계속 가려고 나도. 와.
자, 우리 킵고잉. 오케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짜로 누나가 완전히 많이 바뀌었다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달라졌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아까 보니까 완전 여유 있고, 또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네. 황신혜 선배님처럼 그냥 뭔가 진짜 내가 딱 그냥 자신감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